저는 최근 요 영상을 통해 한때 인터넷 등지에서 이따금씩 돌아다니던 남성이 임태기 두 줄이 뜨면 고하남 이라는 속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자 댓글에서 이 얘기, 남성의 그 액의 분출 속도가 무려 시속 45km 정도더라 라는 얘기 역시 사실인가 물어보는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답글을 통해 뭐 액 TMI라도 영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다뤄보겠다 말하며 조금 나중을 기약했으나 마침 이번에 다룰 마땅한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액의 분출 속도가 45km 정도인가 같은 액에 관한 쓸데없는 TMI 총 4개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자면, 남성의 분출 속도가 시속 45km 정도라는 이야기. 본 이야기는 그리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 및 뉴스 사이트에서 왕왕 돌아다녀 아마 아는 분들은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뭐 저 역시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고 이것과 관련된 실험 혹은 논문은 어디 있는가, 그 기원을 찾아보려 관련된 글들을 타고 올라가 보았지만 이상하게 검색을 해도 본 이야기와 관련된 그 어떤 실험 및 논문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뭐 대신에 시속 45km와 관련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리앱 엘레인이라는 분의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인간해부학과 생리학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이때 액의 속도는 500cm/s 시속으로 치환하자면 18km/h 정도의 속도로 보고되었다 합니다. 또한 완벽히 팩트만을 다룬다 말할 순 없겠지만 챗GPT에게 역시 본 이야기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본 이야기는 과장에 가깝고 실제 속도는 약 11에서 16km/h 정도라고 대답하는 모습이죠. 뭐 물론 이 수치 역시 사람에 따라선 다를 수는 있겠지만서도 아무리 그래도 시속 10에서 20km 정도를 말하는 여러 결과들에 비해 45km/h라는 속도는 좀 과하긴 하죠. 그래서 아마 본 속도는 조금 과장된 수치로 과학적 근거보다는 일종의 밈처럼 퍼진 정보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 저 역시 본 이야기를 사실로 알고 있었기에 조금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이네요. 액을 먹어도 되는가?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액의 구성물 중 못 먹을 성분은 딱히 없기 때문일 텐데, 여러 영상에서 제가 다룬 바 있긴 하지만 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정제 비율은 고작 몇 퍼센트 미만이라 하죠. 뭐 그 외로는 시큼한 맛을 내게 해주는 구연산이나 조금 역한 냄새를 나게 하는 아미노산 혹은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C, 젖산, 심지어는 포도당과 과당 등 당분도 들어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 역시 포함돼 있지만 앞서 말한 듯 그 양이 지극히 미미한 양이며 더군다나 1회 분출 시 액의 양도 대략 2.3에서 5mm 정도인데 이 정도 양이면 정말 끼케야 한 모금? 아니 한 모금도 힘든 그냥 딱 빨대로 한번 쪽 빨면 없어질 그 정도 양이니 당연히 영양적 가치는 없는 그냥 개 맛없고 질감이 이상한 물이라 보면 된다죠. 뭐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간 액은 여타 음식과 같은 경로로 소화된답니다. 물론 해외에서 간혹 보고되는 사례 중 액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며 여타 다른 알레르기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데, 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간혹 드물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 여튼 그래서 먹으려면 뭐 맛은 없긴 하겠지만 먹어도는 된답니다. 아 근데 정말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액을 먹었다고 해서 임신의 가능성은 일절 없다죠. 앞서 말한 듯 액을 먹어도 된다곤 했지만 맛은 없다 덧붙였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돌아다녔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액의 맛이 달라진다. 뭐 그런 말 말입니다. 뭐 아무래도 구성 성분은 같아도 남성의 식습관에 따라 각각의 함유량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마다 다른 맛이 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액의 알칼리 성분은 약간 쓴맛을 과당 성분은 단맛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것과 관련해 무려 BBC에서 TV 프로그램 음식의 진실을 통해 세 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식단 조절에 따른 액맛의 변화를 실험하기도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 세 여성 모두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기론 상대방의 액의 맛이 식단을 바꾸기 전과 달라졌다고 밝혔다 하죠. 물론 이 맛이 바뀌었다는 게 맛에 변화가 조금 왔다 정도이지 과일을 먹었더니 액에서 주스 맛이 나요 같은 수준은 아니라 하며, 진짜 역함을 주는 건 그 향, 냄새 때문인데 이것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물론, 더불어 구체적인 음식과 액 성분의 변화의 상관관계는 아쉽게도 아직 표준이 될 만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상대 액이 유난히 요상한 맛이 난다면 음식을 바꿔가며 실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엉뚱한 생각은 아닐 것 같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 제 영상 시청자 대부분이 남성인데 후기 댓글은 쓰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밤꽃 냄새, 남성분들이라면 아마 밤꽃 냄새라면 어떤 냄새인지 알고들 계실 겁니다. 뭐 액 냄새죠. 까놓고 밤꽃 냄새를 맡아보진 않았어도 주변에서 그 냄새를 밤꽃 냄새라 하니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생각해보면 이 액 냄새가 그리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슨 쿰쿰하니 락스 냄새 마냥 텁텁하고 비릿한 그런 냄새인데, 당최 어째서 액에서는 밤꽃 냄새가, 아니 밤꽃에서는 액 냄새? 아무튼 이 둘은 왜 비스무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일까? 이건 그리 놀랍진 않겠지만 당시에 이 두 친구가 비슷한 성분 스퍼미딘 그리고 스퍼민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액에는 더불어 푸트레신과 카다베린이라는 또 다른 친구들의 영향으로 더욱 고약한 냄새가 나긴 하나, 그거고 나버리고 스퍼미딘의 스퍼민, 푸트레신의 카다베린, 뭔 화학 수업 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체로 뭔 개쌉소리인가 싶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냥 얘들은 아민 계열 화합물이다 정도만 알아도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또 이 아민은 뭔고 그 오줌 찐내 원인하면 소위 암모니아 때문인 건 다들 아시죠. 이 아민이 그 암모니아로부터 파생된 화합물로, 암모니아에서 파생돼서 그런가 찐내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스퍼미딘과 스퍼민이라는 아민 계열의 화합물을 가진 밤꽃 그리고 액은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여담으로 앞서 말한 락스 역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락스에 아민겔 화합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 이렇게 총 4개의 액과 관련된 TMI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여담으로 액으로 비밀문서를 만들어 했던 이야기나 액이 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등 제가 다룬 바 있지만, 아무튼 액과 관련된 더 많은 TMI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 엔드카드에 등장하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액과 관련된 더욱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